function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short hand syntax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function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이걸 좀 짧게 적을 때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p가 붙어 있으면 private.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매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매칭, 아규먼트의 패턴 매칭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key value. 그러니까 아규먼트로서 전달되는 것이 value가 바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밸류, 밸류를 리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규먼트 전달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a 대문자가 나왔네요. a equal 이렇게 key 그렸네요. key 다음에 그러니까 아톰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신택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도 이렇게 쓰죠. 그럴 때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적을 수 있는 방식이 많아요. hello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이 모듈을 이미 입력을 했었잖아요. 이거 example죠. 그러니까 바로 불러서 쓸 수가 있겠네. match this라고 하는 게, 아, 이게 match this라는 게 없네. 그럼 이걸 다 넣읍시다. 다시 이걸 빼놓고, 여기까지가 모듈이죠. 모듈 다 넣고. 모듈 입력을 해두고, examples죠, 저거죠? examples에서 match this.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전달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key 들어가고, 다음에 hello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문법 형식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밑에 빠졌네. 여기 빠졌습니다. 그럼 이 부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에 매칭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equal 그리고 이 부분만 잘라서 펑션의 아규먼트 패턴 매칭하는 거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뭘 넣었나요? hello 넣었잖아요. hello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밸류에 뭐가 들어가나요? 밸류에 헬리고 헬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턴하는 게 밸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보시면 이렇게 밸류와 헬로가 리턴되고 있죠. 이해되시죠? 이 펑션을 동작하는 메커니즘 방식인데, 다른 언어와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아규먼트에 패턴 매칭하는 거. 근데 지금은 다른 언어들도 다 이런 형식을 다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동작을 합니다. Anonymous function이에요. Anonymous function도 다른 언어의 Anonymous function과 동일합니다.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 두가 아니라 화살표로 쓰는 게 바로 Anonymous function입니다. 그리고 얘를 호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호출해요. 점을 딱 찍어주고, 그다음에 괄호 있고, 괄호 속에 이렇게 아규먼트를 넣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넣고, here, 그리고 square. 이렇게 되는 true잖아요, 그죠? 왜 equal 기호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과 왼쪽에 있는 값이 같단 말이죠, 그죠? 만약 요걸 요렇게 x로 하더라도 상관없죠. x는 variable이니까 어떤 값이든 상관없죠. 그래서 되고 4 equal x 얘도 true잖아요, 그죠? 5 equal x하면 어떻게 되나요? false가 되죠. 이해되시죠? 예,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아규먼트 패턴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패턴 매칭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펑션에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규먼트를 전달받는 겁니다. 이렇게 전달받고, 이게 헤드에 1이 들어가게 되고, 레스트에 2가 들어가죠. 레스트는 그냥 2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2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적어 놓을까요? 헤드는 2가 되고, 그냥 숫자 2가 되고, 다음에 레스트는 이렇게 되죠. 2가 아니네. 1이죠. 1이네. 1. 글자 잘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 다음에 맵입니다. 맵은 다른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맵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 다음 맵에서 1 스퀘어, 2 스퀘어, 3 스퀘어에서 이런 리턴가. 다음에 이것을 조금 이 펑션, anonymous 펑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과 위에서 잠시 전에 봤던, 조금 전에 봤던 어디 있나요? 요거랑 정확히 같은 겁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코딩할 때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컨디션입니다. 컨디션 두 엔드 해서 첫 번째 트루가 리턴되는 것에 어떤 바디가 실행됩니다. 그죠? 이게 트루면 이게 실행되고, 이게 트루면은 이게 실행되고, 이게 트루면은 이게 실행되고, 위에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트루가 그릴 때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컨디션이 하나 있거든요. if도 마찬가지죠. if도 비슷한 문장입니다. if true, do else, and. if, do, else, and입니다. 그죠? 그리고, if 문장이 이렇게 짧게 쓸 수도 있어요. 펑션처럼. 그죠? 펑션과 동일한 양식입니다. 그죠? if, false, do, else. 그죠? 그 터널이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나 자바하고는 조금 다르죠. 양식이. 조금 더 단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케이스 문장도 볼까요? 케이스 다음에 여기 있죠. 케이스는 패턴 매칭입니다. 패턴 매칭. 요것과 패턴이 매칭되는 첫 번째 것을 리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와 첫 번째 매칭되는 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처음 어떻게 되나요? 처음 제일 먼저 실행하는 것은 요렇게 그랬네. 제일 먼저 실행하는 거 요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요렇게 여기 먼저 실행돼요. 실행돼서 이게 true 리턴이 되면은 그럼 얘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이걸 실행하고, 그죠? 이것도 안 되면은 요거 모든 것 썼다. 나머지는 이거 언더바에 여기 실행되는 거죠. 얘는 뭐든지 다 실행이 됩니다. 그죠? 얘도 variable이잖아요. 일종의 언더바. 이해되시죠? 패턴 매칭. 그러니까 컨디션 케이스하고 컨디션 두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컨디션의 경우에는 경운기가 나온 소리가 들리네. 자, 컨디션의 경우에는 true, false를 찾아내는 게첫 번째 true가 find first true return, true return, close라 그럴까요? close. 첫 번째 true를 리턴하는 close를 찾는 겁니다. 얘가 첫 번째가 될지, 두 번째가 될지, 세 번째가 될지, 그죠? 얘가 얘 false, return, false, 얘도 false고, 얘도 false고, 얘도 얘가 얘에서 true 걸리잖아요. 그게 condition입니다. condition은 true를 찾는 겁니다. 근데 case는 패턴 매칭이에요. case는 패턴이 최초로 매칭되는 것을 찾는 게 case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려왔나요?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얘랑 패턴 매칭을 얘보고 해보고. 얘가 패턴 매칭이 되었다. 그러면은 얘가 실행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다음 거. 안 되면 다음 거. 패턴 매칭이냐, 트루 폴스냐. 차이입니다. 자, 파이프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이제 파이프 오퍼레이터가 자바 같은 경우는 닷으로 다 하죠. 닷.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에서 쓰는 닷이 엘릭스에서는 파이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죠? 먼저 이게 ABC equal ABC 스프릿 테이크 아니죠. 자, 이겠습니다. ABC,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을 스트링 스프릿.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는 게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얘가 이 자리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리턴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턴되는 값이 여기에 또첫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그 결과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파이프 오퍼레이터. 지금 다른 언어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좀뭐다뭐별 차이점은 없죠. 그죠? 그리고 인앞맵 볼까요? 인앞맵 그러니까 스트링 스프릿 한 다음에 스트링 스프릿 하면 리스트를 리턴하죠. 그 리스트 가까이 돼서 요것을 연결하는 거죠. 그죠?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같단 말입니다. 기억. 그죠? 간단하죠? 쉽습니다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엘리어스입니다. 엘리어스 유즈 임포트 리콰이어. 모듈에서 쓰는 거예요, 주로. 모듈에서 엘리어스는 요겁니다. 요게 엘리어스예요. 이걸 그 줄여 쓰는 거예요. 유저로 쓰는 것이고. 요렇게 적는 것이나 그냥 요렇게 하는 거나 같습니다. 디폴트 값이 요게 이것의 의미가 이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엘리어스는 엘리어스고. 그다음에 유저는 뭐냐니까 매크로를 불러 쓰는 거예요. 근데 매크로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포트도 다른 모듈에 있는 펑션들을 불러와서 쓰는 것이 임포트입니다. 그죠? 뭐 자바스크립트하고 달리 해당 모듈이 익스포트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 불러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 임포트입니다. 스트링 앞 케이스. 그리고 자동으로 디폴트로 임포트 되는 모듈들도 있죠. 그 커널 모듈들은 디폴트로.
스트링 모듈은 우리가 임포트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불러서 쓴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에 import string 밑에 뭐 설명들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equire 있죠? require는 매크로를 불러오는 겁니다. require하고 그리고 요 유저하고는 매크로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거 매크로 부분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매크로는 당장 우리 코딩할 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크로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진 않지만 만들어진 매크로는 불러와서 쓸 거예요. 그때 코딩 시간에 자세하게 또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핀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핀 오퍼레이터는 다른 언어에서 볼수 있다면 다른 언어에도 있나? 이것도 다른 언어에서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 본 것도 같네요. 이게 핀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A는 1, A는 2, A는 3 해서 A의 핀을 꽂게 되면은 그때는 A에 저장되었던 마지막 값이 불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3이죠. 3 equals 4 되잖아요. 따라서 N은 L이죠. 이게 핀 오퍼레이터입니다. 핀 오퍼레이터는 특정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마지막 값을 불러오는 것이 핀 오퍼레이터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엘릭스는 immutable이라고 했는데 왜 A가 1로 되고 다시 A가 또 2로 되고 A가 3 이렇게 immutable하게 바뀔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A는 1돼 있잖아요. 이때 이 A하고 두 번째 A하고 세 번째 A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A예요. 이름은 그러니까 같은 엘릭스의 경우에는 변수 이름은 같은 이름이 무수히 중복되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코딩할 때 이게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자, 캡처 오퍼레이터 우리 좀 전에 봤었죠? 봤던 거 이렇게 엔더입니다. 엔더 해서 모듈, 스트링 모듈에 toAtom이라고 하는 펑션을 가져오는데 그 펑션의 LT가 1이란 말입니다. L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펑션의 숫자, 아규먼트의 숫자입니다. is number of arguments.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같은 이름의 펑션이라 하더라도 아규먼트 숫자가 다르면 서로 다른 펑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엘리스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anonymous 펑션을 만든 겁니다. 기존에 이름이 있는 펑션을 anonymous 펑션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anonymous 펑션에서 이렇게 호출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inline map 요거 뭐 보시면 스트링 투 아톰 스트링을 아톰으로 바꿔준 겁니다. 아톰을 스트링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스트링을 아톰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코딩할 때쓸 겁니다. 다음에 with statement라고 있어요. with statement는 조건 그러니까 다른 언어의 if 문장과 같습니다. if 문장이에요. 그래서 with parse도 해서 자 요게 integer parse 해서 요 값을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와서 그죠? 그런 다음에 parse 곱하기 이 되는 얘가 참이 되어야 돼요. 얘가 true가 되어야지 요게 실행이 됩니다. 그 if 문장과 같죠? 그죠? 요 보시면은 자, 이 기호 있잖아요. 이 화살표 거꾸로 해둔 거. 이거는 그냥 equal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qual. 그죠? equal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with 돼 있잖아요. with 해서 do with 2를 다시 2로 보냈고 6을 1로 보냈잖아요. 이걸 이꼴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죠. 얘는 참인데 얘가 폴스죠. 그죠? 그러면은 끝납니다.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다 실행되지가 않죠.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저 위디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퀄 기호를 쓰지 않고 의미는 이퀄 기호인데 표시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빠져나와버립니다. 빠져나와버리죠. 여기서 워더를 파스, 인티저로 파스할 수가 없잖아요. 스트링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죠. 에러가 발생하니까 에러가 리턴됩니다. 이건 참이죠.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참이 됩니다. 그죠? 참이니까 에러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만 하면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에러. 바로 에러가 리턴되는 거죠. 자, 다음에 in입니다. in 오퍼레이터는 이런 것이 in이고 주로 리스트에 쓰여요. 리스트에 쓰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tuple 지금 쓰이고 있죠. tuple. 아, map입니다. map. map에서 특정한 엘리먼트가 있는지 볼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map에 있는 요 모양 여기 있잖아요. 얘는 요것과 같습니다. tuple 같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의미라면 이런 의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 뒤에 이렇게
리스트 대신에 요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영어 생각나지 않네.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variable이 어떤 타입인지 확인할 때는 이러한 양식을 씁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return early. return early는 뭐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if, else, and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true, false 이것도 좀 볼까요? 그래서 nil, false 이두 개만 false입니다. 그죠? 엘릭스에서는 이두 가지만 false이고 나머진 다 true예요. 그죠? is nil, nil. 그리고 unless 문장 다른 언어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리고 optional parameter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언어와 똑같습니다. option 만약에 name으로 argument 전달되지 않으면은 요걸 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actor 있는데 actor는 지금 뭐 다룰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actor 시간이 다음 시간인가 있죠.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을 불러오고 하는 것도 다른 언어와 동일합니다. 문법이나 다 똑같아요. 단지 이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return 되는 값 리턴 되는 값이 이런 식으로 투플이 리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볼까요?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경우 익셉션. 그죠? 익셉션을 리턴합니다. 레이저. 볼까요? 여기 이건 안 되죠. 지금 이런 파일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파일 라이트 이즈 이거 라이트네. 있죠. 지금 방금 만들었습니다. 방금 이걸 통해서 이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이 현재 디렉토리에. 그리고 이나미치 많이 쓰이는 거예요. 스트림. 스트림과 스트림 아닌 것의 차이점은 다른 언어와 똑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말하는 스트림이 그대로 엘릭스에 똑같은 동일한 스트림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트림이 있고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것이 동일하게 엘릭스에서도 스트림과 리스트로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리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듀스도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리듀스와 동일합니다.